자, 지금부터 이제 뭐할 거냐면, 실존 완소 보톡스 할 건데, 내 강좌가 기본적인 게 이렇게 진행되잖아. 개념 완성 디톡스, 너희들의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공부에 독소를 빼주겠다. 근데 진짜 어떤 애가 오늘 수강평 내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읽었어요. 디톡스 정말 맞는 말이다. 내가 내신만 대비하는데, 딴 애들은 사상가 열라 외울 때, 강상식 선생님은, 논의의 대상, 거기에 대한 주장, 근거 방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 내신 문제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상가들이 많이 나왔다. 애들이 멘붕이 빠졌는데, 나는 정확하게 대상 주장 근거를 찾아내가지고, 지옥에서 살아났다. 이러더라고. 지옥에서 살려줬으니까 나는 뭐가 돼? 신이 되는 거지. 디톡스.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조금 이제 심화 개념에 대한 개념적 정리를 영양분 공급을 위해서 넣어주는 미네랄, 수특 분석 있잖아.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게 이제 실존 완성 보톡스예요. 여름방학 때 너희들이 보톡스 주사를 맞고 얼굴이 쫙 펴지듯이 그동안 생윤에 의한 너희들의 모든 고민, 알겠어? 모든 불만, 부모님들 찌푸려진 얼굴살, 이걸 펴주겠다는 게 실존 완성 보톡스야. 이거 끝나면 이제 니네가 그냥 안정적으로 1등급을 찍어야 돼. 알겠니? 안정적으로 1등급을 찍어야 되는데 총몇 주간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7주간 수업을 진행할 거야. 7주간.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기본적인 단원의 핵심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갈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 시간 아껴주는 거야, 얘들아. 강사는 진짜 제일 좋은 강사는 어떤 강사냐면 수능 보기 전날 모의고사 딱 한번 수업 문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애들이 수능날 가서, 이거 다 어제 봤던 문제다 하고 다 맞는 게 제일 좋아. 나올 것만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좋은데, 나올 거에 한 3배수 정도를 가르쳐야 되겠지. 근데 10배수, 20배수 가르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 니네 지금 여름방학 지나봐. 시간 점점 부족해. 근데 뭐 생윤에 지엽적인 개념들이 또 사설 모의고사에서 너희들의 머릿속을 괴롭히잖아. 불안감만 커져. 근데 우리가 해야 될거 뭐냐면, 핵심적인 건 깊게 공부하고, 비핵심적인 건 그냥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만 알면 돼. 분배를 잘해야 되는데, 원래 생윤은 15개 단원인데, 이걸 내가 10개 단원으로 줄였어. 11개 단원으로. 그래서 뭐, 과학기술과 윤리, 정보사회와 윤리, 이거 틀린 애들 전국에 있긴 있습니다. 이런 애들 내가 뭐라 부르냐면, 생멍이라고 부른다고. 생윤 멍충이들. 알겠어? 생멍이들 빼고는 과학기술과 윤리, 정보사회와 윤리는 대부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술 종교와 윤리,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 윤리, 이것도 한 번만 배우면 아는 거야. 그래서 짧게 할 부분은 짧게 하고 길게 할 부분은 길게 하면서 총 5주 동안 끝낼 거야. 다음 6주차 때 실전 모의고사 시즌 2인데 1회차는 누가 출제한 문제? 현돌이 출제한 문제. 2회차는 내가 출제한 문제. 이렇게 해서 총이 모의고사도 이렇게 나가잖아.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보는 모의고사 있지. 그다음 너희들 연습용 모의고사 하나 더 주지. 그다음 현강 애들은 과제물까지 주지. 그러면 모의고사 2회 보지만 총몇 회분을 푸는 거야? 6회분을 푸는 거 아니야. 그럼 모의고사 문제만 120문제를 푸는 거라고. 그런데도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1등급이 안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게시판에 글 올릴 때나 나한테 인사할 때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 생명입니다. 이러라고. 알겠어? 생윤 멍충이들. 자, 교재를 어떻게 구성했냐면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은 안할 거야. 왜? 디톡스에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대립구조도도 있는데 이 대립구조도도 개념 완성 디톡스에서 했지. 그 다음에 뭐에서 했어? 수특 분석에서 했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다시 한번 참조하라고 넣어준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좀 수업 시간에 강조할 건 주목할 만한 개념 설명. 올해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서 상당히 중요한 제시문으로 나올 수 있는데 아니면 너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개념이랑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걸 모르면 틀릴 수도 있는 것. 주의할 걸 정리할 거야. 그다음에 주목할 만한 낯선 선지는 추리고 추렸어요. 165개. 나도 있잖아. 다른 선생님들처럼 5조 5억 개 만들 수 있어. 그냥 OX 막 5조 5억 개 해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눈만 뜨고 봐도 맞출 수 있는 문제는.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선지는 각 단원별로 11개씩, 15개씩. 그래서 11개 단원 딱 165개만 추려놨어요. 올해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에 있는 것만. 그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 66문제 만들었습니다. 죽는지 알았어요. 진짜 글자 수까지 맞춰가지고. 알겠니? 이제 더 이상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는 만들 문제가 없으니까 교과서 뒤적거리고 원전 뒤적거리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문제들로 66문제를 만들었어. 이거는 해설은 없어, 얘들아. 해설은 없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해설을 다 해줄 테니까 특별히 해설지를 요구하지 마.
그다음에 실력 점검 문제 있는데 이것도 한 단원에 6문제씩 총 66문제야. 그러니까 여기 자작 문제가 몇 문제 들어가 있냐면 총 132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실력 점검 문제는 작년에 출제 예상 문제, 개념 완성에, 아니 개념 완성이 아니지, 실전 완성에 작년에 출제 예상 문제를 올해 실력 점검 문제로 옮겨놨어. 이거는 이제 너희들 과제물 나갈 때 음성 지원 해설로 다 해설서를 써놓을 거야. 그래서 이건 복습용 과제고 출제 예상 문제는 예습하고 오면 돼. 알겠니? 그래서 자작 문제 기본적으로 교재에서 몇 문제? 132문제. 여기서도 한 번도 안 나왔어. 하지만 되게 중요한 선지들 넣어놨으니까 수업하면서 쭉 정리해 줄 거야. 그럼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수업 전에 좀 예습 좀 하자. 얘들아, 예습이 중요하니 복습이 중요하니? 복습? 진짜로? 예습이 더 중요해. 근데 니네 있잖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공부해서 예습이야. 너 소개팅 나갈 때 남자한테 뭐 물어볼지 질문 준비해야 하네. 준비하잖아. 하다못해 사소한 소개팅도 준비를 한다고. 너 남자가 뭐 물어보면 답변할 거 준비해야 하네. 하잖아. 그치? 취미가 뭐예요? 억지로 대답했어? 미안해. 어떤 애 내가 이렇게 강요했지. 선생님 너무 강요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이제 다시 옛날에 내 스타일로 가기로 했어. 막 나가는 스타일. 자, 질문 물어보잖아. 남자애가 뭐 물어볼 것 같아? 취미. 뭐라고 답변하라 그랬어? 승마. 승마. 그렇지. 취미 뭐? 승마. 또 남자애들 뭐라고 답변하라 그랬어? 요트. 근데 어디에 살고 싶어요? 서울이요. 강남이요. 이런 거안 된다 그랬잖아. 어디에 살고 싶다? 뉴욕. 맨하튼. 세너제이. 요런 얘기 하라 그랬잖아. 하다못해 니네가 소개팅 나가는데도 열나 준비하는데 니네 인생을 좌우할 생윤이 인생을 좌우하진 않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생윤도 미리 예습해야 될거 아니야. 예습 방법 알려줄게. 개념 자료 있잖아. 교재에 있는 거 읽기 세번 읽어.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읽으면서 완전히 기억하려고 하지 마. 지금 니네가 이제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따라온 애들은 웬만큼 개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중요한 내용들은 내가 형광펜으로 칠해놨어요. 나는 누차 얘기하지만 손보다 뭐가 빠르다? 눈이 빠르다.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는 것 시간의 효율성 그다지 높지 않아요. 눈을 한번 쓱 읽어란 말이야. 한번 읽는데 한 단원 개념 설명 읽는데 5분이면 읽어. 5분이면. 그 다음에 볼 때는 3분이면 읽어. 진짜로.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무조건 세번 읽으세요. 근데 문제 풀 때, 제발 좀 시간 재고 풀지 마. 생윤에서 시간 모자라는 애. 극히 드물어. 그 어떤 애 막, 선생님 저, 생윤 13분 컷이에요. 하지만 47점이에요. 무슨 의미 있어? 알겠어? 나 진짜 대한민국 어떤 수학 선생님하고 붙든 수학 문제를 누구보다 어떤 수학 선생님보다 빨리 풀 자신이 있다. 하지만 점수는 0으로 수렴해. 알겠어? 아니면 확률로 수렴한다고.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특히 지금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자작 문제들이잖아. 틀리라고 낸 문제들이에요. 어려운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를 보고 세 개는 확실히 오답이야. 두 개가 매력적 오답과 정답이잖아. 둘 중에 왜 이걸 정답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이게 왜 오답인지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하고 사고하는 연습을 하란 말이야. 선택의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해. 제발 좀 시간 재지 마. 그리고 국어도 그런 애들 많더라. 아, 선생님, 저 국어 시간이 모자라요. 몇 등급인데? 3등급이요. 야, 3등급이 시간 모자라는 게 정상이지. 시간 재고 풀까요? 시간 재고 풀지 말고 정확도를 높여라. 이번 7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얘들아, 1등급 컷이 몇 점이니? 85인가? 2등급 컷이 몇 점이야? 76인가? 잘 봐. 내가 진짜 계산해봤어. 76점이라면 마이너스 24점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야. 근데 나 평소에 3등급 맞는 애다. 나 3등급 맞는 애야. 국어 2등급만 맞았으면 좋겠다. 그럼 24점이 날아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어디서 24점을 내가 과감하게 다른 애들 위해서 양보할 것인가? 과학지문 모르겠다. 과학지문 모르겠다. 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어. 나는 되게 현실적인 인간이거든. 그런 전략을 세우겠어. 아, 과학지문 6개 문제 나오는데 2점짜리 3문제. 2점짜리 4문제구나. 2점짜리 4문제 플러스 3점짜리 2문제니까 14점이다. 과학지문 포기해야겠다.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그럼 시간이 남을 거 아니야. 왜? 과학지문 하나를 버리는데.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의 정확도를 높이면 되잖아. 근데 물론 내가 만점을 맞아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아니면 1등급을 맞아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또 하늘이 도와주는 운이라는 게 있잖아. 여섯 문제를 다 틀리진 않아요. 그치? 한 문장 정도 맞는다. 그럼 광학지문 하나를 포기했을 때운 좋게 3점짜리를 하나 맞은 거예요. 그럼 포기하고도 광학지문만 완전히 포기했다. 나머지는 진짜 시간을 최대한 투자해서 다 맞췄다. 그러면 11점 날아간 거니까 89점이 나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니네가 항상 공부해야 될건 뭐냐면 현재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내 수준에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세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걸 잘 알아야 돼. 근데 뭐 어떤 애 국어 6등급만 나오는 애가 수능 전날 DM 와가지고 선생님 저 만점 받고 올게요. 야, 4등급만 맞아요. 6등급 맞는 애가 만점 맞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못하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항상 공부할 때는 시간 제약을 버려.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중요하냐, 정확도가 중요하냐? 내가 하는 얘기는 그거야. 항상 정확도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너희들은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내가 한개 지문을 버렸다. 나머지를 다 맞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시간에 쫓길수록 있잖아.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못 맞추고 틀린 문제는 당연히 틀려. 생률은 그리고 시간의 제약은 없으니까 제발 좀 시간의 제약 좀 사용하지 마라. 다음 수업 후에 즉각적으로 복습해라. 무엇이든 즉각적으로 할때 뭐가 이루어져? 효과가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업 딱 끝나자마자 그냥 개념 1회 독해. 끝나자마자 가방 막 싸고 집에 가고 이러지 말고 엄마한테 전화해줘. 왜안와 지금 나와 있는데 아 더워 씨발 이러지 말고 딴에 나갈 때 그냥 조용히 나갈 때 기다려서 혼자 조용히 앉아서 개념 읽은 거한번 다시 읽으란 말이야. 그 5분이 너희들의 인생을 바꿔요.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매우 작습니다. 이 5분이 쌓여가면 커지는 거야. 그 다음에 대립구조도는 한번 그려봐라. 심심할 때마다. 왜? 대립구조도를 그려야 대립구도가 명확해지니까. 그 다음에 오답노트는 뭐안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시간이 남는 사람들은 만드세요. 예쁘게. 그래서 인스타에 올리고. 다음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얘기하면 읽기형 형광펜 복습이 중요하니까 제발 쓰고 노트를 예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교재 내가 나올 만한 부분을 얼마나 빨간색 형광펜으로 많이 쳐놓고 많이 읽었는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건 내가 권장해. 국어도 마찬가지고 뭐 생윤강사 굳이 국어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니네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 그럼 그한 문제를 놓고 골똘히 생각해야 돼. 이 문제는 뭘 묻고자 했는가? 이 제시문은 어떤 내용인가? 선택지 어떤 부분이 함정을 유도했는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문제라도 있잖아. 어려운 문제 해설을 써봐. 그럼 너희들의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나. 근데 니네는 일단 문제를 풀고 뒤에 정답을 맞추고 틀렸으면 아 씨발 자야겠다. 맞췄으면 아 기분 좋다. 그 다음에 해설지를 읽는 사람은 있지만 이 해설지를 써보는 사람은 없다고. 근데 글을 읽는 사람하고 글을 쓰는 사람은 수준이 달라. 글을 써볼 때 실력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쓰라고 하진 않는데 한 문제 정도는 일주일에 해설을 써봄으로써 너희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눈 자체, 문제를 좀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럼 이런 거 생각해. 오답은 어떤 게 오답일까? 매력적 오답일까? 그리고 애들은 왜 매력적 오답을 선택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매력적 오답을 선택하지 않을 방법이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줬는데도 안 지켜. 그러니까 세상은 있잖아. 얘기를 해주는데 지키는 사람은 성공한다. 얘기를 하는데 안 지키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얘기, 당연한 얘기 왜 하는 거야, 씨바. 라고 해서 안 지키는 사람은 성공을 못 하는 거야. 작은 실천이 반복되고 이 실천이 습관화될 때 성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지켰는데도 너희가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만점이 안 나왔다. 찾아오세요. 제 목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멱살 한번 잡고 가세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업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끝냈어. 5분간 쉬고 이제 1단원부터 들어가도록 하자. 5분간 휴식.